오케이, 채연이 50일 읽기네요. 네. 보자, 50일 읽기. 각 문장들이 무슨 뜻인지, 무슨 얘기하는지 알겠던가요? 오케이, 가볼까요? I'm going to travel to Singapore. I'm excited. 오, 일주일 많이 늘었어. I'm going to travel to Singapore. I'm going to travel to Singapore. I'm excited. I'm excited.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무슨 얘기 하는 것 같아요? 나는 여행을 가고 있는 중이다. 싱가포르에. 그리고 싶는다. 자, 그래서 여기에 I'm going to 가고 있는 중이다가 아니고요. 자, 단어 할 때, be going to가 두 가지 뜻이 있다고 배웠는데요. 여기에 be는 am으로 바뀐 거죠.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be going to 뒤에 하다시가 오면 이 be going to는 뭐뭐 할 예정이다라는 뜻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be going to 뒤에 어떤 것 장소가 오면요. 어디로 가고 있는 중이다가 되는 거예요, 이건. 그렇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지금 be going to 뒤에는 travel 있죠? travel 뜻이 뭐예요? 그렇죠. 하다시죠. 그러면 이게 I'm going to travel 뜻이 뭐가 되냐면 나는 여행 갈 예정이다. 그렇죠.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I'm excited의 뜻은? 나는 신이 난다. 그래서 난 신난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싱가포르로라는 말 여기 있잖아. 그치? To Singapore.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죠? 어디? 그렇죠. 그러면 너는 어디로 여행 갈 계획이니? 라고 묻고 싶으면 Where? Oh, are you? I'm going to travel. 오, 훌륭합니다. 그렇죠. 너 어디로 여행 갈 예정이니? Where are you going to travel? Where are you going to travel? 이라고 물어봤더니 요게 요렇게 바뀌고요. 나는 여행 갈 예정이다. 그 다음에 어디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To Singapore.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나는 신난다라는 데에서 신난다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아마 이렇게 물으면 될것 같은데요. 너 어떤 니라고 물어보면 될것 같은데 Excited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될까? Excited가 신나는이란 어떤 시죠? 그럼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 How are you? 이렇게 물으면 돼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너 어떤 니? How are you? 난 신나. I'm excited. 오케이, 어디로? Where are you going to travel? 했더니 난 여행 갈 예정이다. I'm going to travel 어디로? to Singapore. 그렇습니까? 오케이, 아주 훌륭합니다. 자, 선생님이 여기서 가르쳐준 건 be going to 뒤에 하다시가 왔기 때문에 가는 중이다가 아니에요. travel 할 계획이다, 여행 갈 계획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서 뭐라고 물어봤더라? Where are you going to travel?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대답 듣고 싶어서는? How are you? 그렇지. 자, 그럼 보겠습니다. 난 여행 갈 계획이다. I'm going to Singapore. 아니지. 여행 가다 빠졌어. 난 여행 갈 계획이다. I'm going to 여행 가다. I'm going to travel 그렇지. 어디로? to Singapore. 그렇죠. 난 신난다. I'm excited. Very good. 오케이, 다음 문장. Good for you, but you should be careful in Singapore. Very good. Good for you, but you should be careful in Singapore. Good for you는? 너는 좋겠다. 그렇죠, 너 좋겠다고, but 그러나 그러나 you should be careful 너는 조심해야 할 것이다. 해야만 한다. in Singapore. 싱가포르에서. 그렇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묻고 답하기에서 필요 없는 건좀 없애고요. 오케이. 그래서 넌 조심해야만 한다. You should be careful 오케이. 어디서? in 싱가포르. 그렇죠.
있으니까. 자, 그러면 careful 뜻이 뭐예요? 조심해야 할. 이렇게 하면 조심해야만 한다고요. should의 뜻은 뭐뭐 해야 하는. 그렇죠, 뭐뭐 해야만 한다고. careful의 뜻은 조심하는. 조심스러운. 무슨 시죠? 어떤 시 앞에 뭐 있네? 비동사 붙이면 조심한다가 되는 거고, 이렇게 합치면 조심해야만 한다가 되는 거예요.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뭐예요? 비동사. 비동사는 있지만 양념도 있죠. 그래서 양념시예요. will 뭐뭐 할 것이다가 뭐예요? will 뭐뭐 할 수 있다. can 뭐뭐 해야만 한다. should 얘들이 들어있는 걸 양념시 문장이라고 해요. 그러면 carefully 조심하는 이라는 어떤 시니까 이 대답이 듣고 싶으면 아마 이렇게 물어보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물으면 되겠죠? 네. 됐습니까? 그럼 뭐라고 물으면 될까? How? Should가 이제 앞으로 나가죠? You 앞으로. How should I be in Singapore? 이렇게 물으면 돼요. 됐습니까? 네. 제가 싱가포르에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How should I be in Singapore? How should I be? 됐습니까? Carefully 어떤 시니까? 어떤, 영어로는 how죠. 얘가 how가 돼서, 얘가 궁금하다고 했으니까 얘한테 어울리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how고요. should가 이렇게 봤어요. you는 I가 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어보니까 how should I be?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how should I be in Singapore? How should I be in Singapore? 했더니 You should be careful in Singapore. 그렇습니까? 오케이. 자, 그럼 보겠습니다. 그래서 요 대답 듣고 싶어서 뭐라고 물어봤어요? How should I be in Singapore? How should I be in Singapore? 했더니 대답이 You should be careful in Singapore. 그렇죠. 자, 그럼 보겠습니다. 너 좋겠다. Good for you. 오케이. 그러나 너는 조심해야만 돼. Should 너는 조심해야만 돼. You should be careful. 오케이. 어디에서? In Singapore. 됐습니까? 훌륭합니다. 계속해서 Because some rules there are different from Korean rules. 오, 태연이 정말 열심히 하는구나. 오케이. 자, 좀 길지만 한번 해볼까요? Because some rules there are different from Korean rules. 의 뜻은 there의 some rules가 몇 가지 규칙들이 are different 다르다인데 저 앞에 because 보이지, 그치? 네. 그럼 다짜 떼버리고 다르기 때문에 from Korean rules 누구와는 한국의 규칙. 오케이. 그래서 거기에 라는 말은 뭐 대신 왔어요? 싱가포르에 대신 왔기 때문에 거기에가 되었는데 얘는 뭐 대신 왔다? in 싱가포르 대신 온 거예요. 원래 문장은 뭐였다? Because some rules in Singapore are different from Korean rules. Very good. 됐습니까? 아주 훌륭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in Singapore 대신 왔어요. Because some rules there are different. Okay, 좀 길지만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Okay, 그래서 거기에 몇 가지 규칙들이 다르기 때문에 because some rules는 rules인데 어디에 있는 거기에 있는 are different from Korean rules. Very good. Because some rules there are different from Korean rules. 오케이.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한국 규칙하고 다른 싱가포르 규칙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한번 읽어볼까요? Don't drink soda or eat anything in the subway and didn't feed birds in the park. 잘 읽었어요. 한 번만 따라 읽겠습니다. Don't drink soda Don't drink soda or eat anything
or eat anything. In the subway. In the subway. And don't feed birds. And don't feed birds. In the park. In the park. Okay. 자 그러면 잠깐만요. 여기는 don't가 생략됐어요. Don't drink 하면 무슨 뜻이 같아? 마시지 말아라. Don't eat은 먹지 말아라. Don't feed는 먹이를 주지 말아라. 그렇지. 됐습니까? In the subway는 뭐였더라? 지하철에서. 그럼 한번 써볼까요? Don't drink soda 하면은 소다를 drink하지 말아라. 말거나 or가 있으니까 이렇게 됐어. or의 뜻은 이런 뜻이야. 또는 don't eat anything. Anything을 어떤 것을 먹지 말아라. 그렇지. In the subway. 지하철에서. 그렇지. 지하철에서는 뭐를 마시거나 먹으면 안 된대요. 맞습니까? 네. And 그리고 don't feed. 새들에게 먹이를 주지 말아라. Birds에게. 근데 어디에서? In the park. 공원에서. 공원에서 새한테 먹이 주면 안 된대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콜라 사이다 마시지 마. Don't drink soda. 또는 뭘 먹지 마. Don't eat anything. 어디서? In the subway. 그리고 먹이 주지 마. And don't feed. 누구한테? Bird. 어디서? In the park. Very good.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오케이. 잠깐만요. 여기는 생략된 거 좀 쓰고요. 그래서 아이고 선생님 지금 펜이 왜 갑자기 안 되는지 모르겠다. 자, 그럼 해 보자. 그래서 마시지 마세요. Don't drink soda. 그렇죠. 또는 or 먹지 마세요. Don't 생략하고 don't eat 어떤 anything. 그렇지. 어디서? In the subway. 그렇지. 그리고 and 새들에게 먹이 주지 마. Don't feed birds. 그렇죠. 공원에서. In the park. Very good. 훌륭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얘는 왜 튀어나와서 안 없어지지? 저리 가. 그다음 계속해서 다음 문장. 잠깐만요. 이렇게 해서 할게요. 자, 해볼까요? Don't forget to finish the 12. You will have to pay a fine. 그렇지. 자, 이렇게 할게요. Don't forget to flush the toilet. Don't forget to flush the toilet. You will have to pay a fine. You will have to pay a fine. Okay, 좋아요. 그러면 무슨 뜻일까? Don't forget. 잊지 마라. 그렇지. 잊지 말아라. To flush the toilet. 물고기를. 어? Fish가 아닌데. Flush. Flush. 자, flush the toilet 단어 할 때 했는데 기억이 안 나는 모양이구나. Flush the toilet은 변기에 물을 내리다야. 변기에 물 내리다. Flush the toilet. 변기에 물을 내리다. Flush the toilet. 그러면 flush의 뜻이 물을 내리다 라는 뜻이면 무슨 시고? 하다시. 그렇죠. 물 내리다니까 하다시고. 하다시 앞에 to가 붙으면 몇 가지 뜻이 될 수 있다 그랬더라. to. 기억나요? 자, 선생님이 채연이 카톡에 또 보내줄 테니까 하다시 앞에 to가 붙었을 때 네 가지 뜻 꼭 기억해야 돼. 순서대로 기억하면 좋겠어요. 플러시를 예를 들어서 플러시는 물을 인데 to 플러시는 자, 뭐뭐 하다 앞에 to를 붙이면 뭐뭐 하는 것, 뭐뭐 하기 위하여, 뭐뭐 하기 위한, 뭐뭐 해서 이런 네 가지 뜻으로 쓰일 수 있고 이 네 가지 문장 속에 들어갔을 때는 네 가지 뜻이 다 될 순 없어. 그 중에 가장 어울리는 걸로 사용되게 됩니다. 그렇습니까? 뭐뭐 하다라는 뜻에 to를 붙이는 네 가지 뜻. 물 내리다, flush, 물 내리는 것, to flush, 물을 내리기 위하여, to flush, 물 내리기 위한, to flush, 물을 내려서,
smoke. 그래서 뭐뭐 하는 것, 뭐뭐 하기 위하여, 뭐뭐 하기 위한, 뭐뭐 해서. 됐습니까? 네. 그러면 여기에서 잊지 말아라 해서 to flush the toilet은 변기에 물 내리는 것이에요, 물 내리기 위하여예요, 물 내리기 위한이에요, 물 내려서 해요. 물 내리는 것. 그렇지. 됐습니까? 네. 그러면 얘가 변기에 물 내리는 것이란 뜻이니까 암만 길어봤자 그렇지. 뭐를 잊지 말란 말이야? 그것을 잊지 말아라 뜻이거든요. 그럼 to flush the toilet은 암만 길어봤자 그거 잊지 마. Don't forget it. 그거 잊지 마. Don't forget it. Don't forget it. 그거 잊지 마. 뭐 그거 뭐 변기에 물 내리는 것.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 you will have to pay a fine 뜻은 너는 벌금을 지불해야 할 것이다. A fine. 됐습니까? 너는 지불해야만 할 거야. You will have to pay. You will have to pay. 됐습니까? 너는 pay의 뜻이 지불하다라는 하다시고요. will은 뭐뭐 할 것이다라는 뜻을 가진 무슨 시? 양념시 기억나십니까? Will, can, should, 양념시. 그래서 이 문장은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양념시 들어있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벌금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렇지. 내가 무엇을 지불해야만 하게 될까요? 라고 묻고 싶다면 What will have What will I have to pay? 됐습니까? 내가 뭘 지불해야만 합니까? What will I have to pay? 됐습니까? 내가 뭘 내야 되는 거야? 만약에 내가 물을 안 내리면 벌금 내야 돼. 됐습니까? 네. 한국에서 변기에 물 안 내렸다고 벌금 내진 않죠. 네. 됐습니까? 근데 싱가포르에서는 변기에 물 안 내리면 벌금을 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래서 잊지 마세요. Don't forget. 오케이. 변기에 물 내리다. Flush the toilet. 변기에 물 내리는 것. To flush the toilet. 오케이. 그래서 to flush the toilet만 있다 그러면 몇 가지 뜻이 될 수 있다? 내가 물 내리는 것. 물 내리기 위하여. 물 내리기 위한 물 내려서 뭐뭐 하다에서 다짜 떨어지고 뭐뭐 하는 것, 뭐뭐 하기 위하여. 뭐뭐 하기 위한 뭐뭐 해서 선생님 카톡 보내놨으니까 이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중학교 갔을 때 이거 공부하려고 그러면 시간도 없고 너무 어려워. 그때 지금 미리 알아두는 게 좋아요. 됐습니까? 오케이. 아주 훌륭합니다. 자 그래서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잊지 마세요. Don't forget. Don't forget. 변기 물 내리는 것. To flush. The. 토일렛. 그렇지. 네. 너는 내야만 할 거야. You will 해야만 한다. Have to pay. 무엇을? A fine. Fine. 5분만 한번 더 해보자. 너는 내야만 할 거다. You will have to pay. 그렇지. You will have to pay. What? A fine. A fine. 훌륭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랬더니 이렇게 충고해 주니까 땡큐. 그렇죠. 충고해 줘서 고맙다 그런 거죠. 오 고마워 이랬습니다. 오 알려줘서 고마워. 땡큐.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What are the rules? 의 뜻은 무슨 룰을 알고 있는지. What are the rules? 의 뜻은 The rules은 여기에 룰의 뜻이 규칙인데 네. 여기에 S 붙였지? 네. 그러면 규칙 들이지? 네. 그러면 이거 암만 길어봤자? 잇. 아니지. 네. 여러 갠데. 네. 만약에 이게 암만 길어봤자 잇이라면 얘가 오면 안 되지. 그거 뭔데 이건? 그거 뭔데? What is it? 근데 the rules는 암만 길어봤자? 네. 그것들 뭔데 이 말이지. 됐습니까? 그것들은 무엇이니? What are they? 근데 they 대신에 the rules 여럿이 왔으니까 What are the rules의 뜻은
The rules. 규칙들, 규칙들. 그렇죠. 그 규칙들이 뭔데? 라고 묻는 거야. 그러니까 그 규칙들은 뭔가요? What are the rules? What are the rules? 그 규칙들은 뭔데? What are the rules? What are the rules?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 규칙들은 뭔가요? What are the rules? What are the rules? The rules. 암만 길어봤자 여러 개니까. Day. Day. What are they? What are the rules? 그 규칙들이 뭔데? 계속해서 why. Why의 뜻은 왜 말이죠. 그다음 계속해서 마지막 really anything else. 그렇죠. Really anything else의 뜻은 정말이니. 정말이니 그 외 그 외 딴 건 뭐가 있니 말이죠. 됐습니까? 네. 아주 훌륭합니다. Excellent. 오 채연이 이제 쓰기만 좀 더 연습하면 좋을 것 같아. 아주 좋을 것 같아. 훌륭합니다. 많이 늘었어요. 프린트 될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수고했습니다.